요섭 씨가 스윗장이라고 불리우는데 이유가 SNS를 통해서 보면 그 SNS를 통해서 팬분들한테 뭐든 다 물어봐라라고 질문을 받는데요. 근데 고민 상담을 너무 잘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고민 상담한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섭 씨가 했던 한 분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졌다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나요? 그러니까 그 고민을 듣고서 요섭 씨가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직접 본인이 뒤처진 게 진짜 뒤처진 게 아니고 앞서 나가는 게 진짜 앞서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남들이랑 비교하면서 경주하지 마시고 스스로 최선을 다하면서 본인과의 경주에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인생 끝지점에서 1등 도장 찍어주는 사람 없어요. 아, 참 잘했어요는 다 찍어준다고 하던데요. 점점점점 이렇게 글을 직접 남긴 거예요. 멋있는데요? 대박. 제가 이 글을 썼나요? 와. 감동적입니다.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글을 남겨요? 아, 저도 지금 살짝 어분쿨하네요. 본인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네, 있어 지금. 자기가 저도 너무 글을. 감동을 받았고 공감도 되고 네. 좋은 글을 썼네요 제가. 저 고민 상담을 한번 해줘요. 그러면 지금 나왔으니까 나도 하나 받고 싶다. 제가 아끼는 후배 중에 네. 머리가 자꾸 노래 잘하는 후배가 있는데 네. 잘난 척이 너무 심해요. 아, 잘난 척이 심해요. 네, 자뻑이 너무 심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아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와, 진짜 고민 상담 짱이다. 고민 해결됐어요. 해결됐나요? 아느니까 미움이 사라졌어요. 그렇죠. 갑자기 애정이 샘솟아. 아, 감사합니다.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네네네, 들어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반대로 요섭 씨 고민 없어요? 반대로 저도 한번 해볼게요. 고민. 아, 조금 어려운 고민일 수도 있어요. 제가 정말 오랜만에 네. 정규 1집 솔로 앨범을 준비하고 있어요. 도움 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도움도 여러 가지 도움이 있잖아요. 아, 근데 요즘 제 진짜 고민은 네. 방향성에 대한 고민들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2012년쯤에 네. 첫 솔로 앨범을 내고 네. 뭐 처음으로 내는 정규 1집이다 보니까 그러네. 처음 냈었던 앨범보다 네.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진다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어떤 음악을 듣고 부르고 어떤 작곡가분들과 함께 협업을 하는 것들 모두가 다 조심스럽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거의 근 10년 만에 내는 정규 솔로 앨범이니까 얼마나 고민되겠어요.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네. 그런 고민을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최고의 프로듀서 옥주현 씨라고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분은요 네. 자음과 모음의 기장감까지 조절해 주는 그게 아직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잘 안 돼. 저는 아마 녹음실에서 많이 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 울 수밖에 없어. 네. 그 프로듀서를 네. 매칭 시켜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고의 솔로 앨범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소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